요분 연세가 좀 있으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신 거예요? 정확히 사람으로만 한 100세 되고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아, 소가 오래 살구나. 이 이름 뭐예요, 이 친구 이름? 이름은 없어요. 소예요? 예예. 소. 그럼 미정이로 하죠. 미정. 미정. 이름이 미정. 어, 미정. 아. 땅이 어설퍼 여기는 전지가. 그래가지고 소 아니면 기계가 못 들어가. 그렇게 야가 못하면 우리도 일을 못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가족이지. 들에 몰고 가면 올라가다 이제 자꾸 주저앉아 소가 힘이 드니까. 그래가 또 쉬가지고 올라가고 이럴 때가 제일 이제 소가 걱정이 되지. 안 됐죠 마음이. 이게 자꾸 이걸 해놨더니는 앞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 이어하고 조자 조하고 맞춰가지고 더 안 내려오고 그래요. 아, 왜 안 맞아요? 맞춰주면 돼요. 미정이를 위해서 여기를 또 해달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예, 예. 아, 처마 대듯이 양쪽에 받쳐주면 될 것 같은데. 예, 예. 아, 아유, 갈까요? 무너지지 않게. 어, 어, 어. 여기 이제 눈보라가 귀하고 눈오가 아마 이 안으로 다 들이쳐가지고 여기 막 10년 넘었을 거예요. 막 가가지고 막 때리받고 해가지고 이제 이래 해놔. 아, 요걸요? 예, 여기를 다시 이제 좀 했으면 싶어가지고. 아, 근데 아버님 어디 좀 몸이 괜찮으십니까? 아니면 뭐 좀... 아,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이제 뇌출혈이 와가지고. 아, 그러시죠? 좀 나아진데 이제 관리를 이제.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제 괜찮아졌어요. 아, 뇌출혈 큰일 날 뻔했네, 예. 진짜. 예. 자, 그럼 빨리 시작 한번 해볼게요. 네. 어, 예.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저기 일구년 탄생 저기 말하기 전에 입을 좀 녹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팬입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아예 팬 잘 됐다 잘 됐다. 예, 아 비닐로 이렇게 나무 이렇게 돼가지고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바람을 맞고 계세요. 네, 아 그 현장을 한번 하긴 하고. 아 그러시래요? 그러면 잠깐 한번 와 보시겠습니까?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예. 지금 이게 형 발가, 입김 나온 거 봐. 너 괜찮아? 저는 깨질 것 같습니다, 지금. 와, 이런 온도가 처음이라. 아버님 댁에 잠깐 들어가, 어떻게. 아니면은. 아, 일 안 할 거야? 그럼 철거하고. 철거 실시! 철거 실시! 실시! 자, 나오세요. 오케이. 우와! 어이, 확실히. 오. 야, 와! 우와! 오케이. 망치를 한 개 하나씩 뽑고 있어요. 그냥 아, 한 발에 그냥 넘어뜨리면 되는 건데. 대단하다. 수고하십니다. 아유, 혹시 아까 사장님 잘 통하시 예. 아, 아유, 이분의 단생 팬입니다. 아, 저희 방송의 팬이시라고요?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 아, 감사합니다. 예. 이게 보니까 이건 안쪽에 있고 이 평상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기울어서 이렇게 놓으셨더라고요. 기둥 한 개 더 태우고. 네. 요 공간은 출입 공간으로 비워놓고. 예. 그리고 사장님, 요거 여기가 지금 계속 무너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앞쪽으로. 여기도. 뭘 받쳐야 되는데 기둥을 여기다 하나 세우고 저기 하나 세우고 예. 위에 각바이프를 하나 이렇게 걸어가지고 대고 고정시켜주는 방법. 아, 그냥 창문 틀 같은 느낌인 거네요. 창문 틀처럼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안내를 함께. 아, 이게 첫 집이고 해서 저희가 이제 예산이 정해진 게 있어가지고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그게?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저도 한번 그 좀 도움 되고 마음을 좀 담고 싶으셔가지고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 회사에서 무료로 봉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 회사에서요?
혹시 그러면 재료비는 공짜가 아니지? 재료비는? 재료비는 오후비 네. 다 공짜로 해줄게. 아! 박수. 아, 우리 프로그램이 또 팬이시니까. 오. 자, 이제 준비를 해. 예. 다시 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황창섭 사장님 가십니다. 아이, 다녀오십시오. 다녀오십시오. 충! 아이, 다녀오십시오. 예. 좋았습니다, 형님. 와. 작업을 여기서 하실 거예요, 사장님? 예. 예, 그러면 열로 옮겨놓으면 돼요. 예. 오케이. 하나 더. 지금 부천 떨고 있는 거. 방송에서 본 것보다 힘이 더 좋죠? 좋네. 예. 최고예요? 오케이. 아이고. 그, 사장님. 그 기둥부터 세우나요? 어떻게 되나요? 기둥을 먼저 세워야죠. 예. 2350. 오케이. 2350을 예. 하나만 잘라봐. 잘해. 실력이 좋아. 광선 드릴 마스터 했으면 돼. 버튼만 누르면 되는 건데 이게. 자, 저쪽에도 기둥을 한 개 더 세워야 됩니다. 자, 형님 왼쪽으로 조금만 더. 좀 더 가야 돼. 좀 더 쳐야 돼. 잠깐 나와봐. 내가 한번 쳐볼게. 광선이 뭐 치는 걸 잘하네요. 오케이. 맞죠? 네, 맞아요. 수직 맞아요. 내가 징을 잘 치니까 징. 아우 잠깐만, 나 지금 발 뚫렸어. 아 너무 춥다. 아유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따뜻하게 한잔 하시고. 야, 야, 와. 지금 너무 추운데 이거 뭔 차예요 근데? 개차예요. 와 겨울에 기가. 자, 여기 농사 지은 거. 저희가 강원도도 가봤거든요. 예. 와 여기. 이렇게 원래 추워요, 이게? 여기가 제일 추운 동네예요. 강원도가 추우보다 더 추운데. 네, 너무 춥네요, 어머니. 네. 어머니 한잔 달라고. 그러니까. 와, 지금 이끼 나온 거예요, 지금. 사장님 귀 봐봐요. 아, 사장님 귀 다 얼었어. 올겨울 들어 최고 추운 끝에. 와, 어이, 어혈이 풀리는 것 같아요. 몸이 지금. 그렇게 너무 추웠죠. 자, 광선 더 잡아줘, 너도. 더 올려서 잡아야 돼. 오케이. 자, 이제 비닐 쳐야 됩니다. 예, 요 비닐. 많이 해본 선수입니다. 아, 이거 저희가 비닐하우스도 해봤습니다. 자, 다섯, 아홉. 자, 저기 기둥에 맞춰주세요. 딱 들어갔네. 대박.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와. 오케이, 이거는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 해야 되는데 공사하면 이 미정 입장에서 약간 놀랄 수 있어가지고. 아, 그렇죠. 그냥 아예 한번 나갔다 오면 좋은데 미정이는 누가. 선생님, 소가 좀 사실 좀 무섭긴 한데. 소 마음은 내가 잘 알죠. 내가 소가 돼봤으니까. 그치. 훨씬 안 돼! 야, 진짜 너를. 너랑... 미키 왕세. 자! 자! 사람이 많아서 놀란 거예요? 아니, 놀라진 않아요. 광수야, 지금부터 마음을 줘야 돼. 지금부터 마음을 줘야 돼. 만져줘, 만져주고. 괜찮아, 괜찮아. 개안해, 개안해.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잡아 땡기요. 끈을 잡아 땡기면 저기 가요. 와, 잡아 땡기요. 끈을 잡아 땡기게. 와. 와. 야, 여기는 무조건 뭐, 소가 밭일을 할 수밖에 없네요. 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밭에 다 왔는데. 여기가 아버님 밭이에요? 예. 와. 갈아가지고 비닐이 씌우고 이제. 아. 그러니까 이어서 안 된다. 전지가 이래가지고. 이해하는데 완화는 안 해. 미정이가 어떻게 일하는지 한번 구경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야, 야. 돼, 돼, 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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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안 가네, 목을랐다. 너, 너. 목방을 하는데 지금 목방. 와. 그래, 이 손은 이제 뭐 내 눈에도 뭐 몇 년 이제 안 되거든요. 한 1, 2년 더는 뭐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더 일을 모아갖고 가족 같이 일해 해가지고. 아... 제 마음이 자식 같아가지고. 기계로 하려고 하니까요. 제가 이제 내 트럴이 와가지고 기계를 뭐 소리를 하게 되면 머리가 흔들려가지고 아... 그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로 합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붙여버려. 야, 붙여버려야겠는데요? 아~ 오케이. 어우, 좀 살아. 지금 바로 스프링. 네, 스프링 갈게요, 제가. 잡아주시면. 아, 좋다. 이랴, 우리 미정이가 어? 왔습니다. 집인 줄 알아. 그니까. 미정아, 삼촌이 깔아놓은 거야.